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할까요? 미인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까 우리 오전에 이미 제가. 네. 저는 이제 영양판정 영양교육을 12주 동안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을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자, 근데 오후 강의는 이제 12주 동안 영양판정과 영양교육 과목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양교육이라는 과목이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이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실제로 내용도 많고 뭐 기출문제도 그만큼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중요해요. 그래서 영양판정을 일단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5주, 근데 사실 5주에는 다 안 끝나더라고요. 5주 하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더 강의를 해서 가능하면 6주 안에 이제 영양판정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양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생애주기 영양학도 10주 안에 끝내고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영양교육으로 네 그렇게 강의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양판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영양판정은 5주에서 6주 정도 네, 강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영양판정 차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차례를 보시면 역시 이제 1장에서 8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네, 요게 우리가 한 6주, 길면 6주 정도 해서 예, 강의를 끝내게 되는데, 사실은 영양판정은 이 우리가 식사요법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는 생애주기 영양학 문제나 고급 영양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요. 그 문제 자체에서 물론 판정을 물어보는 부분도 있어요. 뭐 어떤 최근에 보면은 어떤 뭐 식에 관련된 다 그 식 안에 들어갈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이제 판정 자체만으로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식사요법과 관련해서 요러요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요 사람한테 해당되는 식사요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는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